편의점이랑 과외 레스토랑 합식 카페 패스트푸드점 택배 PC방 알바 구조교사 알바 개인 카페가 일단 한적하고 조용하고 그냥 폐기를 막 먹을 수 있고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크게 막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가는 시간에 비해서 아무래도 페이가 가성비라고 할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았던 게 아닌가? 저는 전공 관련해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전공 관련 지식도 같이 늘 수 있었고 수험생들 오면은 안내하고 시험지 배부하고 시급은 지금은 9,000원 연극하는 동안 밖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안에서 관람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제가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을 보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애들이랑 계속 놀아주는 거예요. 애들 이제 안 다치게 해주면서 계속 놀아주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알바생들한테 잘해준다고 해야 돼. 항상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감사했고 감동했죠. 사실 안 할 것 같은 알바라면 택배 알바인 것 같아요. 일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을 했었는데요. 할당량이 뭐 팀당 두 트럭이면 두 트럭, 세 트럭이면 세 트럭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못 채우면은 일 끝나는 시간이어도 계속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저희 회사 철칙이 2분 30초 안에 버거가 나가야 되고 대량으로 이제 계속 고기를 굽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앉을 시간도 없고 화상도 자주 입게 되고 클레임이 좀 많은 편이어서 라떼 같은 경우 덜 따뜻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따뜻하다거나 뭐 이제 술 마시는 손님분들 계시잖아요. 항상 술잔 깨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던지고 카운터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도 있고 뭐 심하면은 바닥에다 토를 하고 가시는 손님도 있고 거기 사모님이 24시간 동안 CCTV로 감시를 하셨었어요. 뭐 어디 걸터 앉으면은 바로 전화 와가지고 얘 못 앉게 해라 뭐 월급 날짜가 늦춰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막상 월급날이 오니까 사장님이 점점 말도 흐려지고 말이 바뀌기도 하고 약간 사장님들이 이제 저희는 젊으니까 막 부려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 수당도 안 주시고 주휴 수당도 안 주셔서 좀 힘들었습니다. 노인복지 쪽에 이제 제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CGV 알바! 연애할 수 있어요. 놀이동산 근데 그냥 재밌어 보여서 독서실 알바요. 자기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돈도 벌고 해보 후기 같은 거 보면 제일 꿀이라고. 사장님이 착하시고 먹을 거 많이 주시고 그런데 일은 별로 없는. 아무리 돈을 잘 주고 편한 알바여도 사장님이 좋지 않으면 그만두기 십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업무나 그런 분야의 일이면 좋겠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알바. 일단은 시급이 좋아야겠죠. 일이 힘든 것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아 잘했다 이제 이렇게 칭찬 같이 해주는 게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